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문 문화스포츠관 산학협력관 기공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무처장 김영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문 문화스포츠관 산학협력관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문 문화스포츠관 산학협력관 기공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염재호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외빈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문 문화스포츠관 산학협력관 공사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공식을 하게 된 정문 문화스포츠관 산학협력관 신축사업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교육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가속기 ICT융합관을 2017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후속사업으로 본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설계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9개월에 걸쳐 서울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하였으며 세종시청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신속한 인허가를 승인받아 오늘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문은 공사면적 11,230평으로 정문 구조물 높이를 8.52m 화강석 재질입니다. 문화스포츠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284평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내부시설은 미래인재개발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평생교육원, 교수연구실, 강의실 및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관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3,634평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내부시설은 실험실, 교수연구실, 사무실, 기업체 입주공간, 패컬티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축공사의 시공은 레미안건설 주식회사, 감리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A그룹에서 맡았으며 준공일까지 품질 확보와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우리 캠퍼스를 대표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문 문화스포츠관 산학협력관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발전에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4월 4일 사무처장 김영준. 다음은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새 옷을 갈아입고 온 누리에 생기가 가득한 봄날입니다. 다소 날씨가 쌀쌀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계절에 세종 캠퍼스의 정문과 문화스포츠관 그리고 산업협력관 신축 기공식을 갖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공식 행사
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염재호 총장님과 함께 세종 캠퍼스를 둘러봤습니다. 시설들을 살펴보면서 아 정말 학교가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호 부총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처음에 우리가 세종 캠퍼스를 오픈했을 때 두 개였던 건물이 지금 34개 또 이번에 신축 공사가 완공이 되면 36개의 건물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에서도 학교가 한결 밝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몇 년 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우리 세종 캠퍼스의 모든 구성원들이 또 그 부총장님을 비롯해 전체 교직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동의까지 이끌어내 학사 구조 개편을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그간의 구조 개편 노력 덕분에 세종 캠퍼스는 실용과 융합 학문 중심으로 특성화되었습니다. 인문대학교와 경상대학이 통폐 앞에 외국어 역량과 국제적인 경영 실무 능력을 갖춘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그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학과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등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또 그 서울 캠퍼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학교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안정호 세종부총장님, 이춘희 세종특별시 자치시장님,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님, 그리고 고대 세종캠퍼스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정문과 문화스포츠관 또 산학협력관은 학사구조개편에 이은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최첨단 설비들로 채워진 문화스포츠관과 산학협력관은 세종캠퍼스의 교육 또 연구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설 정문과 진입로는 학교의 얼굴을 더욱 밝게 해주고 또 학내 교통망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대학 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계 및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 아까 사회에 보신 우리 김영준 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레미안 건설 또 서울 건설 종합 건축 사무소 그리고 감리를 맡게 되시는 종합 건축 사무소 A 그룹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건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 캠퍼스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기공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호인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온 봄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세종 캠퍼스 여기저기 벌써 만개한 봄꽃이 기공식을 맞이해서 더욱 활짝 핀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 비는 새로운 건축물을 세종 캠퍼스의 자랑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는 축복의 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은 날씨에도 세종 캠퍼스 정문 문화스포츠관 산학협력관 기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교수님, 직원 선생님과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신 학교법인 김재우 이사장님과 박명식 상임이사님 그리고 우리 세종 캠퍼스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 캠퍼스는 1980년 조치원 분교로 시작해서 서창 캠퍼스를 거쳐서 현재의 세종 캠퍼스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까지 그간 법인과 학교 구성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세종 캠퍼스를 새롭게 선포한 지 20년을 맞아서 세종시를 향해 웅장한 정문을 바로 세우고 최첨단 교육연구시설인
문화 스포츠관과 산학협력관을 신축해서 제2의 창학을 맞는 세종 캠퍼스의 자부심을 드높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최근 몇 년간 세종 캠퍼스에는 남모르게 흘린 눈물도 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열심히 달려왔지만 서울 캠퍼스의 그늘 아래서 새로운 도전은 멈췄고 대학 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의 자긍심마저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 구국의 신념으로 세종에 뿌리 내린 고대의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이 더 이상 꺾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세종 캠퍼스 비전 2025 선포를 시작으로 학사 조직을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문화스포츠대학,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공공정책대학으로 새로이 개편해서 서울 캠퍼스에서는 시도하지 못하는 융복합 특성화 캠퍼스로 세종만의 특색을 갖춘 차별화는 물론 미래의 급변하는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교육 연구 인프라 또한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일반 대학원에 가속기 학과를 개설한 강점을 살려서 작년 5월에는 1,300평 규모의 가속기 ICT 융합관을 준공했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장 산하에 세종 산학협력단을 신설했습니다. 오늘 첫 삽을 뜨게 되는 산학협력관은 앞으로 창업과 대규모 연구 사업은 물론 세종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통해 세종이 과학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신기술과 네트워크의 에코시스템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 이전으로 세종 캠퍼스는 과학기술 연구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관 또한 문화스포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창의 실용교육의 공간이자 소속 교원들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은 물론 구성원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새로운 학문 문화 융복합 컴플렉스로서 세종 캠퍼스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앞으로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를 양축으로 하여 미래를 준비할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는데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서울과 세종을 중심으로 수도 구상을 펼치듯이 세종 캠퍼스 또한 새로운 행정 수도의 중심에 서서 지축을 박차고 포효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 캠퍼스는 2015년 세종특별시와 상호협력 MOU를 맺은 데 이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시설과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세종학을 배우며 자부심을 키우는 한편 세종 창업 한마당 축제를 통해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적극 참여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키우려고 합니다. 세종 캠퍼스는 15km 이내에 15개의 국책연구기관, 40개의 중앙행정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국가생명과학단지가 있습니다. 서울 수서역에서 SRT로 40여 분 거리에 있으며 2022년에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이제 세종 캠퍼스는 산학연은 물론 관학 협력에 있어서도 최적의 입지에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눈물과 각오로 보낸 지난 3년의 결과 세종 캠퍼스는 이제 개교 40주년을 2년 앞두고 미래 100년을 개척하는 제2의 창학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의 교육과 실용연구대학의 비전을 가지고 2025년 아시아 100위권 대학을 향해 괄목할 만한 도약의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기공식이 있기까지 구성원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KU 브릭 모금 캠페인을 통해 세종 캠퍼스의 자부심을 높여준 안정호 세종 부총장님과 세종 캠퍼스의 학자민과 처장님들 그리고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인허가를 원만히 처리해 주신 세종시청 관계자분들과 설계와 건축을 맡아주신 서울건축사무소와 레미안 건설 주식회사께 감사드리며
안전한 시강을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세종 캠퍼스의 무궁한 도약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재호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정문 또 산하협력관 문화스포츠관을 기공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비약적인 발전에 우리 3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중요한 가속기 실험동을 준공했습니다. 그때 마침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경사스러운 때에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도 정말 힘찬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오늘은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이 봄기운이 이 대지를 생명력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봄기운을 맞아서 우리 고려대학교도 새로운 기공식과 함께 도약적으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희망을 재촉해주는 봄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시설 착공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우리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또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안정호 부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공식을 하게 된 정문과 산하협력관 문화스포츠관 신축 사업과 또 지난해 준공한 중형 가속기 실험동은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교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 개교 4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는 이런 시설들이 다 준공되어서 우리 세종시의 자랑거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신축 예정인 우리 산하협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종 SB플라자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함께 할 일이 무척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산업발전의 거점에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 연구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도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 사업에는 고려대학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관에서는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이전 입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교는 한정된 공간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우리 세종시민들의 갈증을 제대로 다 풀어주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 문화스포츠관에서 이러한 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도 함께 대학과 함께 지역문화를 연구하고 학습하며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종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 우리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도 우리 고려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그 연구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문이 멋지게 새롭게 세워진다는 데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4년 전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정문에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러한 감동으로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멋진
학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개방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은 참 멋있게 보이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모교이기 때문에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만 늘 찾아볼 때마다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교수님들의 높은 열정과 또 지역사회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으로 늘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연구개발 사업 대부분은 고려대학교의 보육기술이 기초가 되어서 산학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한 고려대 중형가습기 실험동에서는 거점지구에 구축 중인 중형가습기의 운영장비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세종기능지구의 핵심적인 역할에도 우리 고려대학교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려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도 유망한 기술과 또 고급 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세종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공식을 계기로 우리 고려대학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30만 세종 시민 모두와 함께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규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일은 고려대학교에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세종 시민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특히 우리 세종 교육에도 정말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세종시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교육 자원이십니다. 오는 7월에 이곳 고려대학교에서 저희 세종시 학생들을 위한 대입 박람회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꿈과 끼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종의 유초중고 교육과 더 많은 협력관계로 우리 아이들과 고려대학이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삽을 뜨면 1, 2년 안에 새로운 정문, 새로운 문화 스포츠관, 새로운 산학협력관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특히 고려대 앞을 지나가면서 늘 정문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완공이 되고 나면 세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기공식을 하기까지 애쓰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계획대로 멋지게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의 자랑인 고려대학교가 발전을 거듭해서 행정수도 세종에서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교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사비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무대 앞에 마련된 시사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 염재호 총장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안정호 세종부총장님,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님,
박길성 교육부총장님,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님, 이관영 연구부총장님,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님, 이기형 의무부총장님, 김광식 레미안건설 대표이사님, 이흥식 과학기술대학장님, 김성대 서울건축 대표이사님, 이홍종 문화스포츠대학장님, 김재년 노동조합지부장님, 이희훈 세종총학생회장님, 이상 총 16분이십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잠시 기념사전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삽을 들어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시삽을 해주시고 내빈께서는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문 문화스포츠관 산학협력관 기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